네. 이제 아재 신경 차단술 이제 세 번째 동영상이네요. 첫 번째 동영상 첫 번째도 한 30분, 30여 분, 두 번째도 한 30여 분. 이게 좀 강의가 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실제로 이제 너브블럭 하는 그 초음파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예, 순서는 아테라 페모널 큐타니스 너브블럭, 페모널 너브블럭, 옵투레이트 너브, 사이어트 너브블럭, 포스터 페모널 큐타니스 너브블럭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이고 잠시만요. 예, 마지막에 어덕트 캐널 블록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 순서대로 할게요. 그래서 자, 라테랄 페모랄 큐타니어스 더블 블록입니다. 슈퍼 임포지사 하는 겁니다. 보셨던 그림이죠? 여기를 쭉 스캔을 할 겁니다. 스캔을 하고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너브 블록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면 요 이걸 잘 보세요.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이게 아테라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입니다. 저 이제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사라테우스를 건너와서 라테랄로 건너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 나눠줍니다. 브랜치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다시.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사라테우스 머슬이에요. 사라테우스 머슬을 라테랄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가 건너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긴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너브 위 아래로 블록을 하시면 됩니다. 테크닉은 어렵지 않은데 임플란트 테크닉으로 해서 니들이 길게 보이도록 이 니들이 너브로 찌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니들 팁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니들 팁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니들 팁을 찾아서 니들 팁이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그래서 블록을 하니까 이제 마취제가 신경 주위에 뺑 둘러싸다 보니까 이제 좀더 두꺼워지고 그죠? 아까 때는 납작했는데 약간 동글동글해졌죠.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플리트하게 라테랄 페모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보이네요. 라테랄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뭐쫙 적게는 5cc, 뭐 아무개나 10cc 쓸 일은 없고요. 5cc만 쓰면 충분합니다. 그다음 페모랄 러브죠. 페모랄 러브는 저 같은 경우는 10에서 15cc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불안하신 분들은 15cc, 16cc, 20cc도 넣기도 하고 그러세요. 내가 이제 술기가 익숙하지 못하셔서 컴플리트하게 내가 안한것 같다 그러면 15cc, 20cc도 넣고 그러고 합니다. 해보면 페모랄 아테리를 뭐 찾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페모랄 러브 이렇게 찾는 거고요. 주사를 넣다 보면 이렇게 약간 동그래집니다. 완벽하게 넣다 보면 이게 페모랄 러브가 이렇게 마취제에 둘러싸이죠. 네, 프로브 위치는 여기고요. 프로브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시면 요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요게 페모랄 러브. 지금 니들을 통과해서 들어서 여기 니들 팁이 여기 있는 거고요. 마취제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아테리가 뜨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리거지 슛. 리거지. 니들이 움직이고 나서는 항상 리거지에서 혈액 역류를 확인을 하고요. 슛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혈관은 이 메이저 혈관만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마이너 혈관, 아테리, 베인이 있기 때문에 니들을 움직이고 나서는 항상 리거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혈액 역류를 확인해 혈액 역류가 안 된다는 거 확인한 후에 슛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취제가 혈관 내로 들어가면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바로 나옵니다. 뭐 입술이 떴다던가 아니면 어지럽다던가 리거지를 하셔야 되고요. 쭉 마취제가 다 들어가면 이제 신경 주위로 이렇게 마취제가 이렇게 둘러싸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 딥 페모랄 아테리로 나눠지는 디스탈로 내려오면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너브도 쫙 나눠집니다. 이렇게 잔 가지 신경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정도쯤에서 자 마취제가 이렇게 둘러싸여서 마취제에 둘러싸인 너브가 보이잖아요. 이게 디지털로 내려오면 얘가 두 개로 나눠질 거거든요. 짠! 이게 두 개로 나눠졌죠.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 딥 페모랄 아테리. 나눠지는 순간부터 얘도 나눠집니다. 이렇게 쫙 여러 갈래로. 이런 아나토미를 알면 왜 페모랄 너브가 안 보이지? 너무 디지털에다 스캔하고 계셔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프로시머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페모랄 너브 올라가는 거고요. 자, 옵츄레이트 너브 올라갑니다.
다섯 개의 너브 블록 중에서 제일 하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너브 블록이 업체레이드 너브 블록. 왜냐면 깊이 있고요. 바늘이 10cm짜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리가 약간 벌어져 있는데 제가 할 때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거는 검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 그냥 일자로 편하게 그냥 요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풀업부가 약간 조금 더 메디할까지 가요. 예, 메디할까지 가고 예, 보시면 바지 안 벗겼죠. 여기만 살짝 걷은 겁니다. 팬티도 위로 걷은 거예요. 팬티도 위로. 그건 방법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초음파를 봅니다. 자, 슈피룰 레이미스, 팩티네우스, 디지털로 쭉 스캔하면 오브 닥터 롱거스, 오브 닥터 브레비스, 오브 닥터 마그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니로바스큘러가 다 여기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브 닥터 롱거스, 브레비스, 마그너스, 니로바스큘러가 분명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롱거스 브레비스 마그너스, 예, 롱거스 브레비스 마그너스, 예,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브랜치 프록시멀로 가면 하나로 합쳐지고 디지털로 나오면 두 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니들이 쭉 들어와서 아이고, 니들을 못 찾네. 지금 마치 제가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 여기 니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오블리크하게 들어가서 니들이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젝션 쭉 하면 마치 제가 이렇게 고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브가 안 보일 때는 이렇게 도플러로 해서 아대리를 찾은 다음에 블록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저는 이제 페무로 옵츄레이트 너브 블럭이라고 해서 페무랄 너브를 블럭한 다음에 바로 옵츄레이트 너브 블럭으로 하는 테크닉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 PBK에 있던 콘타미네이션 인펙션도 안 생기게 할수 있고 먼 니들링으로 할 수가 있고 나름 자체적으로 개발한 테크닉인데 그거를 좀 다음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FONB라고 했죠. 페무로 옵츄레이트 너브 블럭이죠. 원 니들링을 하는 테크닉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페무랄 러브예요. 페무랄 러브. 자, 보겠습니다. 페무랄 러브에 이제 블록을 했어요, 이미. 아대리 보이고요. 자, 페무랄 러브 이미 블록을 한 상태에서 쭉 어드밴스 합니다. 아대리 베인 이쪽에 있고요. 처음에 니들링 페무랄 러브 블록을 할때 니들의 방향을 여기에 맞춰서 이미 저는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처음에 이미 여기까지 스캔을 해서 그래서 페무랄 러브 업츄레이트 너브를 미리 찾아놓는 거죠. 그래서 페무랄 러브 블록을 할때 어느 정도 어느 각도로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페무랄 러브 블록을 하고 여기까지 어드밴스를 해서 블록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느라고 잘못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아까 페무랄 아테리잖아요, 여기가요. 페무랄 아테리하고 여기에 너브 있는데, 업트레이트 아테리하고 너브가 있는데, 페무랄로 불러간 다음에 쭉 지금 어드밴스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인젝션을 쭉 하면 이제 플로이드가 쭉 고이는 거죠. 그럼 아테리 주위에 플로이드가 고입니다. 그게 혈관 주위, 신경 주위에도 같이 고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니들을 싹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그러면, 페무랄 러브랑, 옵츄레이트 너브를 원 니들링으로 한꺼번에 블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이팅 너브 블록이네요. 사이팅 너브는 이제 그 상태에서 무릎만 구부린다고 그랬죠? 무릎만 구부려서 블록을 하면 되는데 자, 사이팅 너브도 슈파인 포지션에 가고 라테럴에서 어프로치하고 메디알 TBR 러브를 꼭 신경 쓰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가 이제 이거는 프론 포지션을 뒤에서 본 거잖아요. 니들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라테럴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포스테럴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가 블록을 해서 찍 인젝션만 하고 나오면 이 메디알 쪽에는 플로이드가 안 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 수술할 때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커먼 페로니얼 러브도 중요하지만 이 TBR 러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발바닥이니 대부분의 발이니 티비알 러브 이너베이션이니까
이렇게. 근데 라타르만 어프로치 해가지고 커먼 페로니얼 러브는 블록이 됐는데 정작 중요한 티비알 러브가 블록이 딜레이 되거나 인컴플리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메디알 러브를 꼭 신경 쓰라는 건 뭐냐면 라타랄로 어프로치를 하지만 요 라타랄에 있는 커먼 페로니얼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이 메디알 러브에 있는 메디알 쪽에 있는 티비알 러브 컴포넌트로 블록이 컴플리트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블록을 하고 니들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 메디알 쪽이 TBR 러브 컴포넌트가 있는 이 메디알 쪽에도 마취제를 충분히 줘야 라타랄에 있는 커먼 페로니알과 메디알에 있는 TBR 러브가 동시에 컴플리트하게 블록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메디알 꼭 신경 쓰기라는 게. 컴플리트하게 되면 이 신경을 이렇게 주위에 둘러싸게 있고요. 롱지튜드널하게 보면은 이 세그멘탈의 길게 마취제가 퍼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까맣게. 그러니까 이제 컴플리트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사이딩 러브입니다. 이게 아타랄에서 어프로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니들을 확 찔러가지고서는 너브에다가 마취제를 주는 게 아니라 너브 주위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커먼 페로니얼 러브 컴포넌트고 여기가 티비알 러브 컴포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메디알 쪽에다가도 충분히 마취제를 줘야 됩니다. 그거는 테크닉인데요. 내가 조작을 잘하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겁나거나 아니면 조금 경험이 없으시면 여기에다가만 마취제만 주고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발바닥이 블록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커먼 페로니얼 러브 컴포넌트고 여기가 티비얼 러브 컴포넌트입니다. 예. 이해하시죠? 커먼 페로니얼 러브 컴포넌트, 티비얼 러브 컴포넌트, 커먼 페로니얼 러브 컴포넌트, 이게 골고루 이제 마취제가 뿌려져야 이두 개의 컴포넌트인 사이팅 러브가 동시에 마취가 컴플리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페미어 큐타나스 러브는 사이팅 러브 블록을 한 다음에 이어서 방향만 바꿔서 하는 건데요. 요걸 하는 거죠. 이 자세에서 하는 겁니다. 사이팅 러브 블록을 한 다음에 자세만 바꿔서 하는 건데, 자. 슈파인 포지션을 해야죠. 원헤드링으로 사이팅 러브 블록을 한 후에 방향만 바꿔서 하는 거예요. 마취제는 5mm 정도 내외, 뭐 10mm 상관없고. 여기 보시면, 저 보세요. 요게 티비알 러브입니다. 요게 커먼 페로니알 러브예요. 이게 프로시말로 쭉 스캔을 할 겁니다. 쭉 스캔을 하면 두 개가 합쳐지죠. 합쳐지는데 요거 보세요. 요거. 요게 포스트럴 페미라 큐타네스 너브예요. 자, 여기에서 사이팅 너브는 합쳐지지만 얘는 따로 갑니다. 보세요. 예, 일로 갔죠 지금. 요게 라테랄 햄스트링, 요게 메디알 햄스트링입니다. 이 라테랄 햄스트링과 메디알 햄스트링이 프로시멀로 쭉 가서 만나면 여기 항상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게 여기입니다. 이 골짜기. 거기에다가 블록을 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진짜로 그 골짜기가 있는지. 디지털에서 두 개가 나눠졌네요. 커먼 페로니얼 러브, 티비알 러브. 여기가 이제 팜니티알 크리스죠. 자, 여기가 사이팅 러브 블록을 한 겁니다. 사이팅 러브 블록을 한 거고, 여기가 라테랄 햄스트링 요만큼, 여기가 메디알 햄스트링 요만큼, 사이팅 러브 블록을 한 다음에 살짝 니들을 빼서 이 사이에 골짜기, 여기. 여기죠. 여기다가 이제 블록을 하는 겁니다. 살짝 빼서 방향 바꿔서 니들을 다 빼는 게 아니고 빼서 어드밴스 해서 여기까지 와서 예 라타랄 햄스트링과 메디얼 햄스트링 사이에 있는 이 너브를 이제 블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안 보이는데 이거 너브 맞아? 이 지금 사이팅 너브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심부를 보다 보니까 이게 확대가 안 되는 동영상이어서 이 첨부가 이제 크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보이는 건데 여기 뭐지 포스트럴 페미라 큐타네스 너브 맞습니다. 위치는 항상 여기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댑터 캐널 블록입니다. 페미널 러브 블록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니 수술을 하시는 분 중에서. 그래서 어댑터 캐널 블록을 하시면 되는데 어댑터 캐널도 결국에는 이 마취제가 프록시말로 쭉 올라가면 페미랄러브와 같은 이펙트가 있는 거고 너무 디지털에다 하면 프록시말 사페노스 블록과 같은 이펙트가 있는 거니까요.
어떻다 캐네블루는 사이팅 러브, 죄송합니다. 페미널 러브죠. 어떻다 캐네블루는 페미널 러브하고 프록스 영화 사피너스 블루가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다 캐네블루를 하시고 나서 이 마취제가 프록시멀로 쭉 올라가지 않으면 이 허벅지에다가 토니켓 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일단 그건 알고 계시고요. 동영상 설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슈퍼 사피너스 러브하고 바스트스 메달리스 머슬로 가는 러브죠. 그래서 이걸 쭉 엔테로 메달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는지 이게 사실은 파이프도 있어요. 스포츠만 쭉 올라가면 얘가 여기 ASIS 그죠? ASIS 쭉 내려가면 사이프도 있습니다. 미들로 쭉 다시 대충 내려보자면 이 부분은 이제 바수스 메디아리스 이제 사우틸리오스 이제 어그덕트 롱구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실은 어그덕트 채널의 포스만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 딱 여기가 사우틸리오스가 이제 덮기 바로 직전 이 루프 덮기 직전 여기가 사실 위에서 보면 펜과 트라이앵글의 디지털 에이펙스예요. 여기서부터 어렵게 편을 그렇게 시작하는구나. 쭉 지상에는 쭉 지상을 내려면 아테리가 없어져요. 뒤로 수족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어렵게 히어투스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기 직전 여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렵게 편을 이 사이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여기서 트럭스만을 사용할수록 이 그 뭐지 바스트 메디얼리스 러브도 같이 블록이 되는 거고 비서를 좀 내려가서 히아피스로 쏙 들어가기 이 직전에 여기서 이제 하면은 물론 바스트 메디얼리스도 블록이 되지만 사페너스 러브를 이제 블록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악대인데 살짝 떼면 대인이죠. 너무 누르면 대인 없어지고 떼면 악대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인서션을 하고 블록을 이 악대를 주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이 명확하게 하는 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사페노스 러브 하나는 어덕터 마이 바스스 레데러스라는 러브 프렌즈 사실은 너무 가늘어서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주위로 이 카메라로 적정 한 1cc 만드는 1cc 정도 물론 이제 그 이상으로 상관없는데 인젝션 하면 어덕터 캐널 블록이 되는 겁니다. 위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스님은 그 페무랄 트라이앵글 에이펙스 거기서부터 디지털을 쭉 내려서 풋대로 쭉 없어지는 여기 바로 직전 때 여기까지입니다. 살짝 빼서 어디든 하면 되고요. 환자분은 이제 미드 원서드에서 블록을 하겠는데요. 약간 이제 약간 이스터먼트 있는 상태에서 빼시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일로 이제 니들이 살려줄 건데요. 깊이가 1cm, 2cm, 2.5cm 정도, 2.5에서 3cm. 그 정도 깊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위치는 오게 나니까. 그래서, 네. 닦으면, 닦으면 하신, 아야, 됐습니다. 이거 보이죠? 근데, 여기서, 요렇게, 이거 수평하게, 요렇게도 보면 니들이 조금 잘 보여요. 그래서 리버지, 리버지 리버지를 해서 아테라고 대행을 안 들어가는 건 확인하고 가능하면 저쪽 이제 포스터 메디얼 쪽도 놓지만 잠시도 리버지 큐
스캔으로 엔트로 나트륨 쪽에도 불러보실 수 있게. 됐어. 이러면은 상황 잘 뜰게요. 아테리, 베인 그리고 어저께 카넬 주위에 미를 보면 됐어. 자, 미를 보이죠? 이렇게 미를 보이고 이 주위로 아테리 주위로 이렇게 이제 뿌리도 코렉션이 있는 거고 너무 이쪽에서 지금 너무 하나 있는 스캔이 잘 안 되는 건 반응하죠. 이렇게 해서 어저께 편을 불러서 하시면 필요하면 좀 더 넣으셔도 되고요. 편을 불러서 한고 이분은 네, 여기까지가 이제 어덕트 캐널 블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면 패미널 러브 블록, 여기서 하면 어덕트 캐널 블록, 여기서 하면 프로시마 사피노스 블록. 환자 의사의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위치에 넣어 블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질적인 러브 블록에 대한 그 설명과 초음파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일단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어떤 수술에 어떤 신경 차단을 조합을 해야 되는가와 그 기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38번 슬라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